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937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혜지님의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하면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인연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부처도 중생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이 마음으로 인해서 중생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이 마음으로 인해서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2연기법에 대해 스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너무 재미있게 응용하여 가르쳐 주셔서 공부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선혜원님의 포교사 품계를 신청하면서 생활 속의 천수경을 공부함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벽암록에는 좋은 일이 있는 게 좋은가 라는 화두로 호사불여무가 나오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좋은 일을 바라지만 알고 보면 좋은 일도 없느니만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생은 살을 만들고 행복은 불행을 만들고 기쁨은 슬픔을 만드는 것이니 생이 사요 행복이 불행이요 바로 기쁨이 슬픔인지라 결국 좋은 일도 인과를 만드는 것으로 없느니만 못하다는 것이죠. 걱정, 근심의 원인인 집착이라는 것이어요. 세월은 길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짧게 만들고 세상은 넓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좁게 만들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숲을 바라보니 적적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일 뿐이지 숲이 적적한 것은 아닐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오요. 또한 아무리 무거운 악업 중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실된 참회를 하고 한 생각만 바르게 고쳐간다면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는 않을 것이지요. 부처님 제세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한 한 장자가 친구의 배려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었죠. 그 장자는 자신은 죄가 많아서 세상을 잘못 살아온 탓에 부처님 뵐 자격도 없고 또 바르게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고 하였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장자에게 만일 여기 50대 수레 분량만큼 마른 집이 가득 실려 있다면 이것을 태우는데 얼마만한 불씨가 있어야 하는가? 라고 묻자 그 장자는 붓이 또래 불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하하 그렇네. 만일 그대가 백겁 동안 쌓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른 풀을 태우듯이 한 생각만 바르게 갖는다면 모든 죄업을 말끔히 없앨 수 있는 것이라네. 라고 하셨죠. 이게 이제 천수경에 나오는 백겁적 집제 일념돈 당진 여화분고처 멸진 무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 번만 깨끗이 닦는다면 몸이 깨끗해지는 것과 같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한 생각만 바르게 갖는다면 모든 악업 중죄를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한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또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움직이니 한 마음만 잘 다스리면 어떤 악업 중죄도 없앨 수 있고 모든 선을 받들어 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백겁적 집죄, 백겁 동안 쌓은 죄업, 일념 돈탕진, 한 생각에 없어져서 여화분고처 마른 불을 태우듯이 멸진무효 남김없이 사라지네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937회차 석일법문이었습니다. Thank you.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